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가자주구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이 군사 작전,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도 이렇게 미사일을 주고받는 등 지금 뭐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고조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가자지구 말고 서안지구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웨스트 뱅크에도 이 가자지구에서처럼 이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스라엘이 지금 선을 계속 이렇게 또 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면서 이 가자지구 말고 이 서안지구까지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야, 이거 좀 더, 분쟁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 가자 지구, 서안 지구, 레바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세 군데에서 계속 이렇게 또,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은, 아, 이거 좀, 큰일 날, 그럴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또 고조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아, 참. 어쨌든, 이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가 계속해가지고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상,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더 심해지면은 심해졌지, 휴전을 하는 애, 많은 애, 고른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인질들은 뭐, 하나둘씩 이렇게 또, 구출이 되고, 있긴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이 국민들이, 이 납치가 된 것에 대해가지고, 구출을 진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마스 무장 조직에 빨리 그냥 항복하고 이 인질들 다 돌려보내고 빨리 휴전을 이렇게 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힘의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뒤를 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 무장 조직이나 이란이나 헤즈볼라, 이 레바논이나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의 차이를 알고 이제는 좀 깨갱거리면서 뒤로 물러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또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에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이렇게 했었을 때 예전에요. 예전에 공격을 했었을 때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민간인들의 뭐 생필품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뭐 식료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가자지구에다가 임시 부두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임시 부두를 이렇게 또 만들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군사 전문가들 거기서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거 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너무나 좀 위험하다. 라고 계속 좀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경고를 이렇게 또 줬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엄청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 가자지구에다가 임시 부두를 이렇게 또 만드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시 부두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 근처에 계속 이렇게 또 포탄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 정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도 하지도 못하고 한 20일 만에 그거를 다 철거를 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쓸데없는 돈만 날렸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요거는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안 해야 했어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이 이란의 리더, 예, 이 리더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이란의 그 핵무기에 대해가지고 예, 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가지고 미국이랑 예, 대화를 할 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예, 여기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종교가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종교의 리더가 예, 이 이란의 리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핵무기에 대해가지고 네, 이 얘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너네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네,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국 측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좀 네,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란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란이 계속 이렇게 또 말로만 한다라고 미국은 이렇게 또 맞받아 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은 우리는 얘기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중동 문제는 네, 진짜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절대로 예, 단시간 내에 이렇게 또 네, 풀리지 않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영원토록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예, 이 미국에 있는 이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네,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이 트럼프에 대한 예,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예, 이 얼링턴에 있는 예, 이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예, 이 국립묘지 그 예, 이렇게 뭐 꽃을 이렇게 또 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네, 어우르면서 사진 찍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쇼 정치적인 쇼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가지고, 예, 이 알링턴에 있는 이 국립묘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예, 쇼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뭐 사진 찍고, 네, 막 그러고 있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알링턴에 있는, 예, 이 국립묘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선거 운동이 관련이 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네, 이 트럼프 측에다가, 예, 얘기를 하면서, 네, 살짝 이 몸싸움도 있었고, 네, 그랬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트럼프는, 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이렇게 또 희생이 된, 예, 그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꽃 이렇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헌화하는 거, 네, 그거를 이렇게 또 하는 그 쇼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사진을 막 찍으면서, 예, 이 묘지 관계자들은, 예, 우리 여기, 예, 이 국립묘지에 와가지고, 예, 제발 정치적인 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 이 트럼프 측이랑 계속, 예, 실랑이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우리는 네, 다 허가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베이슬레스 클레임 구라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캠페인 측은 유세를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으면서 노래를 무단으로 계속 이렇게 또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네, 여기 이 국립묘지도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네, 사진을 찍으면서 정치적인 쇼를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네, 뭐 계속해가지고 네, 잡음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네, 많이 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 라고 네,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네, 트럼프가 또다시 기소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때문에 기소가 됐는지 이렇게 딱 보니까 예전에 한번 기소가 됐었던 것이 네, 다시 리바이즈가 돼가지고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네,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또 네, 기소가 됐냐면은 네, 이 트럼프가 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그 주동자가 바로 이 트럼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네, 기소를 뭐 여러 건을 이렇게 또 엮어 가지고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 이 수프림 코트, 네,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했었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면책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미스 이 특검이라고 하는데 이 스미스 특검에서 트럼프 이 기소권에 대해가지고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이 기소권에 대해가지고 리바이즈를 해가지고 네, 좀 줄였다고 합니다. 네,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면책권에 대해가지고 네, 그 면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네, 빼내가지고 좀 더 줄여가지고 네, 다시 이렇게 또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네, 이 스미스 특검에서는 이 특검에서는 지금 네, 무조건 트럼프를 네, 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주동한 자가 바로 이 트럼프거든요. 네,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사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네, 뜻을 내비쳐야 한다. 예, 네,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트럼프이들이 진짜 들어갔습니다. 진짜 있어서도 안 될 일을 이렇게 또 버린 그 주동자가 바로 이 트럼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죄를 물겠다라는 그 특검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또다시 이 기소가 리바이즈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기소가 되다 보니까 예, 지금 이 트럼프는 또다시 마녀 사냥하냐고 또 징징거리고 있다고 하네요. 예, 징징이입니다, 트럼프. 예, 징징이 트럼프가 또 징징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딸려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 재판 결과가 나왔다, 선고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라이옷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의사당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다.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첫 진입자이다 보니까 징역을 4년 5개월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죄를 아주 그냥 달게 받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도 또 다시 이렇게 또 기소를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의사당 난입 사건이 1월 6일 이 라이옷에 대해 가지고 네, 이 주동자이다 보니까 가장 잘못을 한 사람이죠. 원인을 제공을 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올해 네, 이 트럼프가 네, 대통령에 네,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의 확실시 죄를 충분히 묻지 않을까.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죄를 충분히 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여러 건의 기소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지고 있거든요. 다 지고 있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벌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 벌금이 많은데 요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진짜 인생 이제 끝바지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말로에 아주 그냥 가장 최악의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금 때문에 뭐 재산도 다 털려. 그리고 또다시 뭐 뱅크럽시 하겠죠. 그리고 분명히 뭐 깜빵에도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빨리 이 11월 이 대선에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지금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카말라 헬스가 이길 게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이길 가능성이. 그러면서 이러는 와중에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트럼프가 또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암살 시도 사건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암살 시도가 나한테 있었었던 것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카멜라 헬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네, 아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 한 게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가 얘기를 할 때마다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달달 볶는데 트럼피들도 얼마나 피곤할지 트럼프 말을 계속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할지 진짜 상상이 그냥 되네요. 그냥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또 짜증이 나는데 트럼피들은 얼마나 또 그렇겠습니까? 아, 이 새끼 또 얘기를 하네. 아, 그래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또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트럼프 했구나. 또 트럼프가 뻥까치고 있구나. 여기저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네요. 야, 이런 사람이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후보로 나온다라는 거 이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정치 이 후원금을 본다고 하면은 이 카멀라 헬스한테 많이 지금 딸리고 있거든요. 근데 카멀라 헬스가 이 트럼프보다 이 정치 후원금이 1.5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이 정치 후원금을 후원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유세 활동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벌금도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아껴 써야 하는데 그런데 카멀라 헬스보다 엄청나게 뒤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뉴스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가 NFT 있지 않습니까? 암호 그 토큰이라고 해야 하나? 그 NFT에 그
카드를, 디지털 카드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한 장에 99달러에 실체도 있는 그 카드도 아니에요. 그냥 NFT, 그냥 암호화폐 같은 건데 그 카드 그냥 그림이에요. 그 그림, 그 NFT 그 카드 그림을 한 장에 99달러에 지금 이렇게 또 팔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드 안에 그 사진들을 본다고, 그 그림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막 슈퍼맨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사진, 이런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그래픽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그려진 NFT를 99달러에 트럼프한테 지금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이게 탁 때리면서 이 바가지를 이렇게 또 씌우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또 트럼피들은 요것을 또 사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도 지금 정치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뭐 나쁘지 않은 생각 같기도 합니다. 트럼피들한테 이 눈탱이 밤탱이 이렇게 터뜨리면서 이 바가지를 씌우면서 99달러에 그냥 공짜로 주는 것보다 뭐라도 받으면 이거 뭐 내 산 거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살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지 않나. 역시 장사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랑 그리고 트럼프랑 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 같느냐라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카멀라 헬스가 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뭐 수많은 뭐 예언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까지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카멀라 헬스가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될 가능성이 근소하게 트럼프보다는 앞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카멀라 해리스가 대략 한 55% 정도의 확률로 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의 대세론이 거의 다 이제 평정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분명히 트럼프가 올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야,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적절한 시기에 딱 카멀라 해리스 올려놓고 카멀라 해리스 이렇게 또 인도를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 이 캠페인 팀이 엄청나게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를 이 카멀라 해리스 그 프레임에 이렇게 또 가둬 놔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또 때리고 있는데 예전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 트럼프가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항상 이 트럼프가 공격을 하고 그러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입장이 뒤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이 카멀라 해리스 팀이 이 트럼프를 지금 어느 프레임에 이렇게 또 가둬둬가지고 지금은 트럼프는 계속 방어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카멀라 해리스 팀이 때리다 보니까 방어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도대체 공격을 할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어를 하다가 방어를 하면은 이 약한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면서 야이깨라 이렇게 욕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말만 계속 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지금 이 밑바닥에 이렇게 또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현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트럼프한테 콩깍지가 이렇게 또 씌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막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새끼 또 뻥카치고 있네 또 구라치고 있네 하도 이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뻑하면 입만 열면 그냥 구라야 라고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한때 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기울여져 있었던 이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경합주가 되어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큰일 났습니다.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주마저 지금 이 경합주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경합주였었던 그 주들이 이 카멀라 해리스 쪽으로 지금 이렇게 치우쳐진 그런 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미네소타나 이 뉴햄프셔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좀 이제 경합주였었는데 이제는 이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상하원을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이렇게 또
없나 맞았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리고 카멀라 헬스가 갑자기 이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밀고 이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인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이 카멀라 헬스가 된다고 하면은 이 상하원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민주당 쪽으로 치우쳐진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중간에 맞춰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이 공화당도 좀 이제 자리를 이렇게 또 채워가면서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 공화당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트럼프 하나 때문에 공화당이 완전히 지금 주워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나 그리고 이 카멀라 헬스나 어느 정도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펜 워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보고서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의 정책들을 따른다고 하면은 자그마침 지금 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화당은 그 부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너무나 이 큰 정부를 이렇게 또 지향을 하면서 돈을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5.8조 달러, 원 아닙니다. 달러. 그에 반해 가지고 만약에 카멀라 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카멀라 헬스의 정책대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카멀라 헬스는 이 미국의 이 재정 적자를 1.2 빌리언 달러, 1.2조 달러만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카멀라 헬스보다 이 미국의 재정 적자는 5배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공화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은 아니 뭐 큰 정부를 하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는데 돈을 그만 써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화당이 트럼프가 하는 그 정책대로라고 하면은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요. 아무래도 기업들한테 부자들한테 감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주다 보니까 기업들이 또 지들 배만 이렇게 또 부른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금을 깎아가지고 다 부자들한테 주게 돼버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면서 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카멀라 헬스보다 5배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 누구를 뽑아야 할지는 그냥 답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카멀라 헬스는 일반인들한테 이 중산층들을 더 배를 부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부자들도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자들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걸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들이 잘 살아야지 미국이 잘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 트럼프가 하는 짓을 이 트럼프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만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중산층들한테 돈을 뽑아가지고 이 부자들한테 준다라는 그런 이 어이없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지금 보고 있지 못해요. 이렇게 펜 월튼에서도 보고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오히려 재정 적자가 5배나 더 늘어난다.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를 뽑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 카멀라 헬스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제치고 지금 이 지지율 면에서 4%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디모크랏 내셔널 컨벤션에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또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었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케네디 주니어 아시다시피 자신이 이 5% 지지율이 있었는데 후보에서 드롭아웃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이 트럼프한테 빌부터 먹었어도 이것도 별다른 그런 이 지지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또 올라가려다가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또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그런 이렇게 또 깎아먹으면서 그냥 아무런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카말라 헬스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카멜라 헬스 별로 이제 존재감도 없고 별로 인기도 없는 그런 이제 부통령인데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인기를 못 얻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속으로 있었던 부통령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받고 있었던 그런 공격들을 고스란히 이 카멜라 헬스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카멜라 헬스가 인기가 이렇게 또 없었고 존재감이 이렇게 또 없었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 득이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카멜라 헬스가 별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막 하면서 했었던 그런 잘못들에 대해 가지고 카멜라 헬스한테 그 공격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멜라 헬스가 새롭게 이렇게 다크호스로 이렇게 또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인기를 계속 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었던 사람들이 그냥 이 카멜라 헬스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다른 거다.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카멜라 헬스랑 바이든 대통령은 따로 놀았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공격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카멜라 헬스가 또 하나 이제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이렇게 또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도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멜라 헬스는 오는 30일에 이제 조만간이죠. 내일 모레 오는 30일에 CNN에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이 이 대선 후보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케네디 가문에서도 이거는 뭐 배신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 케네디 이 트럼프 찍지 말고 케네디 가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카멜라 헬스를 찍어라. 쟤는 완전히 배신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케네디 주니어는 또 변명을 하는 게 나는 이게 내려오면서 나의 가치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찍은 것이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것이지 무슨 자리를 이렇게 노리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로 보면은 트럼프가 케네디 주니어한테 이렇게 또 자리를 하나 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캠프에 공식적으로 합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제 만약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 트랜지션 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전히 낙하산 중에서도 완전 초낙하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딱 전형적인 이 독재자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재자들은 자신한테 이제 사탕 발린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두거든요. 그리고 자신한테 좀 이 잘못하는 말을 하면은 다 잘라버리고 다 숙청을 해버리고 완전히 독재자 중에 이런 독재자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개짜증이 났고요. 짜증이 났고 이 미국의 이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카멜라 헬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카멜라 헬스가 하나 둘씩 자신의 이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이 부자세 있지 않습니까? 초부자들 이
그냥 보통 부자들은 말고 초부자들에 대한 이 텍스, 세금에 관해서도 어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50만 달러 이상, 매년 5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 그냥 이 어중간한 부자들 말고 초부자들이에요, 초부자들. 아, 40만 달러, 40만 달러. 매년 이 40만 달러 이상 버는 이 초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인컴 택스를 이렇게 또 올리기로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 때까지는 그 정도만 택스를 내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버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택스 브라켓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40만 달러 이상을 보면은 그 40만 달러에 대해 가지고 44%를 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텍스 브라켓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번 것까지는 이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이 텍스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번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고, 그리고 진짜 40만 달러 이상 버는 것에 대해서만 40% 매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 이 인컴 텍스, 이 높이는 것은 진짜 초부자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부자들, 억만장자들, 1억 달러 이상 가진 사람들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부자들 말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막 택스를 뭐 많이 당신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억만장자들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자들 해봤자 몇백만 불, 진짜 부자 해봤자 몇천만 불이지. 억만장자들, 그러니까 이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unrealized income 있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주식은 막 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엄청 올라서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택스를 이렇게 또 인컴 택스를 이렇게 또 매기려는 것을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카멜레온 측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월가에서 투자자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아니 팔지도 않았는데 무슨 택스를 내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 달러 이상 자산가들이요, 여러분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그 거의 한 99.99%는 해당이 되지 않지 않나. 1억 달러, 1억 달러. 헌줄 밀리언 이상인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헌줄 밀리언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헌줄 밀리언 달러. 그렇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이 히트웨이브, 이 폭염이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 이 폭염 때문에 이 열사병들 있지 않습니까? 열사병들 같은 것들 때문에, 히트웨이브 때문에, 폭염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투 데케이드 만에, 뭐한 20몇 년 만에 두 배가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망자, 이 폭염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지금 두 배가 늘었다고 해요. 아,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요거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를 안 뽑아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만 배불릴 수 있는, 환경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지구한테도 진짜 미안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이 쿠르스크라고 해가지고 이 러시아 땅을 지금 이렇게 또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을 종전을 하기 위한 1단계 작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빅토리 플랜, 그러니까 이 종전을 하기 위한 이 플랜을 조만간 미국에다 이렇게 또 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든지, 네, 뭐 카밀라 헤이스라든지, 네, 트럼프라든지, 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네, 이 미국에다가 이제 조만간, 예, 이 빅토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같이 이렇게 또, 네, 상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네, 미국의 CIA에서는,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네,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이렇게, 네,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크루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네, 이 본토로 이렇게 또 쳐들어가게 되면서, 여기 땅을 이렇게 또 점령을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좀,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좀 오랫동안 네, 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종종 그런 협상을 할 때 네, 이 자신의 그 큰 카드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격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올 테인데 네, 그거 네, 잘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CIA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네, 이 러시아 본토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네, 계속해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 이 미국한테 이렇게 또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무기들에 대해 가지고 장거리로 이렇게 쏠 수 있게끔 네, 좀 네, 허가를 좀 해줘라라고 계속 이렇게 또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부탁을 네,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미국 측하고 독일 측은 네, 절대로 안 된다. 네, 만약에 네,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반해 가지고 프랑스나 이 영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 허가해 줘라. 네, 지금 네, 빨리 이 우크라이나가 네, 더 잘 싸워 줘야지만 이 전쟁 빨리 끝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이 미국에서 네, 지금 이 입장을 계속 네,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장거리 미사일 네, 쏠 수 있는 것은 네, 지원받은 무기로는 안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네들이 네, 만들었죠. 우크라이나산 장거리 미사일, 드론 미사일인가 이렇게 또 네,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걸로 이렇게 또 싸우지 않을까 장거리 공격은 예, 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동안 네, 또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이 텔레그램 CEO 네, 프랑스에서 이렇게 또 구금이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구금이 됐었었던 게 드디어 이렇게 또 네, 체포가 풀려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 텔레그램 CEO는 아직은 어디 나가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이 재판에 이렇게 또 출석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이 텔레그램 CEO가 네, 이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빨리 이 CEO 네, 빨리 풀어줘라.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다. 네, 지금 네, 이 러시아가 프랑스랑도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 뭐 하는 거냐? 네,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네, 러시아에서 예, 계속 예, 이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지 러시아야말로 이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을 엄청나게 항상 잡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네, 이 기자도 한동안 이렇게 또 구금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뭐 러시아가 할 말이 있을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멕시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멕시코에서 네, 이 멕시코의 식스플라그가 있대요. 네, 저는 처음 알았는데 멕시코에도 네, 식스플라그, 미국에 있는 그 어뮤즈먼트 파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놀이동산 식스플라그가 있는데 네, 그 식스플라그에서 어느 한 놀이기구가 네, 이 악천후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폭우가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어제.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그네 같은 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그 상공에서 멈춰버렸었다고 하네요. 영상을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야 여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높은 곳에 이렇게 높은 곳에 와 저였으면은 오줌 지릴 뻔? 오줌 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네, 자그마치 막 20몇 층 그 높이라고 하거든요. 네, 진짜 높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네, 이 무서움에 이렇게 또 떨었었어야 했다! 라고 네,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32명이 네, 여기에 예, 이 놀이기구에 탔다가 고립이 이렇게 또 됐었었다가 식스플라그 예, 직원들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예, 내려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또 예, 내려왔다고
하네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뭔가 이렇게 또 떨어져, 뭔가 이렇게 또 끊어져가지고 누가 이렇게 또 추락을 했었었다고 하면은, 와, 사망자도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고장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뭐 실신하거나 뭐 그랬다고 하면은, 더큰 사고로 이렇게 또, 번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무도 안 다쳤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좀 많이,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고, 좀,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엔비디아가 장을 마감한 뒤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발을 하면서 좀 이제 숨죽이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살짝 이렇게 또 숨죽이면서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뭐 돈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벌잖아요. 뭐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주식이 2019년도 한 대략 한 5년 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38배 정도가 주식이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몇 년을 일해야지만 뭐 주식 옵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바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서 일을 엄청나게 시킨대요. 그래서 주 7일을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직률은 대략 한 2%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옮긴다라는 그런 소리지. 조금만 버티면은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자신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벌써 많이 벌었지만 더벌 것이기 때문에 뭐 옵션 같은 것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백만장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 돈을 쓸 겨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돈만 계속 이렇게 또 쌓이고 있는 엔비디아 직원들이 아닌가, 갸부럽네요.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더웨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가 테크 기업 말고 그냥 기업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총이 1트리언 달러가 넘어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 워렌 버핏은 얼마 전에 이 버크셔 해더웨이는 또 얼마 전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10억 달러 어치나 이렇게 또 처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버크셔 해더웨이 이 워렌 버핏은 진짜 주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보는지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그냥 투자만 해서 시총이 1트리언 달러가 넘어섰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이 소비자 심리가 계속해가지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잘 잡혀가고 있는 게 이렇게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이 미국의 이 경제 전망이 밝을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카멀라 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아진다. 이 불확실성에서는 주식시장이 트럼블할 수밖에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좀 잘 보이고 뭐 깨끗해야지만 주식이 이렇게 또 잘 올라가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먹구름이 너무나 많이 낀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카멜라 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들도 좀 좋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메타
메타, 이 페이스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메타에서는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이 볼출 기기, 네, 이 VR 기기를 만드는 것을 네, 이 중단을 했다라고 네, 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이 VR 기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또 네, 들어갈 수 있는 그 플랫폼도 내년에는 네, 종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VR 기기로 이렇게 또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페이스북, 이 메타에서 이 VR 기기, 이 이름까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이름 바꾼 거예요. 이름 바꾼 게. 어쨌든 간에 예, 이 페이스북, 이 메타에서는 이 VR 기기를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메타버스 이렇게 또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메타에서 예, 이 VR 기기 때문에 예, 이 잃은 그 손실이 5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500억 달러. 예, 계산도 하기도 어려운 그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금액을 이렇게 또 헛공으로 날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메타에서는 메타버스 이 무열기기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이 AI에다가 지금 총력을 이렇게 또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AI가 아, 진짜 생각보다 진짜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놀스트롬에 대한 예,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백화점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놀스트롬이 지난 2분기 실적이 네, 굉장히 또 괜찮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는 네, 이 장을 마감한 뒤에 10% 정도 네, 급등을 이렇게 또 네,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네, 뭐 지금도 막 7% 6% 정도 이렇게 네, 높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놀스트롬 이 백화점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잘 나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놀스트롬에서 네, 이 놀스트롬에서 이제 팔고 남은 것들 이렇게 땡처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스트롬 렉. 이 놀스트롬 렉에서 엄청나게 많은 네, 수익을 이렇게 또 네, 거둬들였다고 하네요. 네, 이 놀스트롬 렉이라고 해가지고 TJ 맥스나 이 로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것을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매출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 지금 미국 본다고 하면은 예, 경기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호황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 싼 거를 이렇게 또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 놀스트롬 렉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매출을 이렇게 또 일으키게 되면서 이런 예, 결과를 이렇게 또 예, 내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 이 에버크럼비 앤 피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에버크럼비 피치의 주가 가는 15% 정도 네, 폭락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에버크럼비 피치의 네,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클라우디하다. 너무나 이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앞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네, 주식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CEO, 에버크럼비 앤 피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주식이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네, 트럼프가 네, 대통령이 안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국제 유가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네, 이 리비아에서 네, 리비아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었대요.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리비아 네, 이 오일 이렇게 또 네, 프로덕션 하는 것을 멈췄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멈춘 것을 아마도 이제 조만간 풀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네, 오늘 국제 유가는 2% 정도 이렇게 또 네,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문제가 네, 금방 이렇게 또 풀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네, 내려간다고 하면은 미국의 기름값이 이렇게 또 네, 내려가겠죠. 네, 미국의 기름값이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네, 민주당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 기름값이 와 지금 많이 내려갔고 3불대거든요. 3불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다 뭐 캘리포니아는 당연히 4불대이지만 예, 지금 예,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3불대 뭐 2불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 기름값에 대해 가지고 예, 불만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면은 민주당한테는
카멜라 헬스한테는 좋겠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This is a m o r e